AI가 지금 인류를 위협하는 이 시기에 인류끼리 뭉쳐야죠. 인류끼리 뭉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보자. 북한도 어떻게 보면 문제아 국가지만 북한도 홍익학당 강의 보면서 양심각성하고 새 기본값 깔면요. 지금 북한 만주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또 새로운 문명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실험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 예전 만주국, 일제 때 만주국이 엄청나게 새로운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엄청난 홍익대동 이념을 이 땅에 구현하는, 거기가 원래 그 자리였잖아요, 만주가.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구현됐던 신시가 펼쳐졌던 자리니까, 우리 이 주변 국가를 다한 덩어리 만들어서. 제 욕심은 그거예요. 스케일이 다르죠? 태극기 빨갛고 파랗고가 남북이고, 주변에 건곤감리가 우리 사강이에요. 미일, 중러, 중러, 미일 사이에서 우리 태극이 씨알이잖아요. 남북이 하나 돼서 도약의 땅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 아시아 전체를 홍익 생태계로. 미국도 도와라, 중국도 도와라. 우린 문명이 있다, 문화강국이다. 인류 새 기본값을 찾아낸 나라고, 만년 전에도 우리는 인류의 새 기본값을 이 땅에 전했던 환웅의 나라다. 배워라 와서. 대종교에서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시던 게. 환웅 때 오색 인종이 와서 우리 민족한테 와서 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곰이 사람 되는 법. 곰이 중생이죠. 곰이 사람 되는 법. 중생의 기본값이 사람의 기본값으로 바뀌어가지고 백일 기도해가지고 사람 되는 법 가르친 게 환웅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홍익 인간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왜 못해요, 다시? 다시 한중 미일에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힘없으니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아가서 홍익 대동사회를 건설하자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자기 나라 하나 세워가지고 예전에 중국의 이상을 되찾고 싶어서 대만까지 먹고 싶은데요. 아쉬운 게요, 중국 미안한데요. 홍익학당이 있어서 스스로 중화 문명을 박살냈기 때문에 중국이 홍익 대동의 그 예전에 그 찬란했던 고대 문명을 다시 복원하려면요, 한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문화력이라는 건 냉정해요. 경제력, 군사력만큼 문화력은 냉정합니다. 문화력의 근원을 우리 대한민국 홍익학당에서 갈고 닦아서 전 세계에 내놓을 겁니다. 지금도 내놓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도요, 한국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중국 하나 잘 되는 걸 바라지 마시고, 아시아의 홍익 대동사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래야 사람이 좀 태어난 보람이 있죠. 안 그래요? 한국이 주도할 거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서 과학 하자 그랬어요. 과학 공부 좀 많이 하자. 온 국민 과학 상식 수준을 한번 끌어올려 보자 그랬어요. 철학 상식은 홍익학당이 끌어올려 드릴 테니까,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유튜브에 좋은 거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국민들이 다 같이 공부해 가지고요. AI 시대에 걸맞는 인간상은요, 과학에 대한 상식을 갖춘 인간 아닐까요? 철학과 과학에서 기본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중국 너무 인구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 적절해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안에서 한번 실험해보자고요. 철학 강국, 과학 강국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온 국민이 아공복공 기본으로 알고, 온 국민이 기본적인 코딩이나 이런 거다 기본으로 알아서,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인재상, 인간상을 한번 제시해 보자고요, 전 세계에. 이 정도 꿈을 꿔야 재밌지 않아요? 지금 한 정권만 보고 하지 마세요. 뭐 하나 하면 잘한 겁니다, 5년 안에. 뭐 하나라도 업적 남기면. 멀리 보세요. 이 하나하나 업적이 쌓여서 우리 민족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더 보세요. 더큰 비전을. 아시아의 문화 강국, 영성 강국, 철학 강국이 돼서요. 새 문명을 주도할 개벽의 그 근원이 되는 나라가 되자는 겁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철학강국 홍익학당이 도울게요. 저희는 답이 있어요. 전 교육과정에서 홍익학당 거 보세요. 과학강국 유튜브에 좋은 자료들 많습니다. 더 분발해가지고요, 과학강국 만듭시다. 온 국민들 기초 과학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은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세종대왕이 지금 다시 태어난다면 철학 과학 강국을 만들어 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AI가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AI 껴안고 우린 다음 시대를 열어야 돼요. 자, AI 시대 인간은 뭐할 거예요? 공부요. 제가 내린 답은 공부.
호모 아카데미쿠스, 여러분. 공부하는 인간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원래. 학생, 배우는 생명체가 인간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 다 가능해요. 모든 종교 다 같이 갑시다. 모든 종교 다 같이 배우는 생명으로서의 올바른 인간상 정립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종교, 철학, 과학 다 힘 합쳐가지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똘똘 뭉쳐서 아시아의 황극 리더가 되자고요. 황극이라는 건 문화의 모범을 황극이라고 합니다. 철학의 모범, 과학의 모범이 되자고요. 다른 나라는 소수 엘리트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힘을 내는데요. 저는요, 우리 민족은요, 우리 온 국민들이 다 머리가 좋고 똑똑해요. 온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 같이 철학, 과학 공부해보자고요. 이런 짓은 안 해보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가? 미국이, 국민들이 똑똑해서 미국이 강국인가요? 아니요. 소수가 똑똑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민족은요, 어차피 다수가 똑똑해가지고 소수 말도 안 들어요. 그럴 바에는 다수가 다 같이 더 똑똑해지는 거 어때요? K철학은 킹 철학이고요. 칸 철학입니다. 칸. 단군이 칸이었죠. 아시아의 리더는 칸입니다. 칸 철학이에요. K철학은 칸 철학이다. 진짜 칸이, 한웅과 같은 최고의 대칸, 위대한 칸이 다시 이 땅에 재림했다면 뭘 할 거냐? 진짜 몽고족이 한번 뭉치면요, 중국이 쫍니다. 자, 몽고족이 뭉치면 중국이 쫄아요. 원나라 때 당했고 청나라 때 당했어요. 그 변박에 별거 아닌 그 민족 같은데 몽골족이 한번 뭉쳐서 제대로 된 리더 만나가지고 뭉치면요, 징기스칸 같은 리더만 나오면요, 다 똑똑하기 때문에 세계를 휩습니다. K철학이 칸철학이고 진짜 칸철학이 아시아를 다시 재편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영감을 줘서 전 세계에 새로운 인간의 기본값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 국가, 모범 국가, 황극 국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칸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철학과 과학을 포함한 문화 전반을 AI 시대에 인간의 본원의 그 본질을 꿰뚫어서 인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새로운 문명의 기준, 기본값을 제시하는 나라가 됐으면 해요. 인간 실천 강령 14조입니다. 요 14조는 제가 주장하는 이미 나왔어요. 기본이.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다라는 틀을 14조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건 환웅과 같은 금수를 중생을 사람 만들 수 있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신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신시. 하느님의 나라. 우리 민족의 원형인 하느님의 나라, 신시, 다시 만들어 봅시다. 비전을 갖고 온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명한 양심을 추구하면서 온 국민과 함께 가슴이 뛰면 이게 소비자공 아닌가요? 진정한 리더가 갖춰야 할 건, 그쵸? 소통, 비전, 공명, 자명. 이거 모델이 환웅이에요. 환웅과 단군이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DNA에 다 새겨져 있어요. 다시 더 잘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여러분을 스스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대칸 문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K철학은 칸철학이다. 이런 자부심 갖고 하세요.